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그래서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연습하다가 소리가 갑자기 안 난다면 이란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한 번쯤 겪어봤을 일을 아주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소리가 잘 안 난다. 갑자기 이거 어떤 경우냐면요. 연습을 이렇게 쫙 불다가 잠깐 한 10분 조금 이렇게 해서 악기를 잠깐 내려놓고서 있었어요. 그리고 나 이제 한번 불러봐야지 하고 딱 부는데 갑자기 소리가 안 나거나 삑사리가 나거나 뭔가 내가 아까 불렀던 거랑 전혀 다르게 소리가 나는 경우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갑자기 악기가 다쳤나? 아니면 누가 내 악기를 만졌나? 뭐지? 뭐가 또 고장이 났나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거의 그럴 경우는 없고요. 어떤 경우냐면 리드가 말라서 그렇습니다. 이 리드가요. 그쵸? 이 나무잖아요. 침 또는 이 물이 적셔져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건조하면 리드가 금방 말라버려요. 예. 그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리드가 또 좀 굳습니다. 그럼 또 다시 내가 이 리드를 빼서 다시 침을 묻히거나 물을 묻혀가지고 다시 세팅을 하고서 악기를 불러야 하는데 내가 아까 뭐 잠깐 그랬는데 라고 하고서 불렀을 때 소리가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리드가 말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단해요. 그 소리가 잘 안 난다면 리드에다가 물 또는 침을 묻혀서 다시 세팅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괜히 그거 내 연습 뭐 만졌어? 뭐가 됐잖아. 다투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친구분이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소리가 안 나지? 그러면 리드 좀 다시 이렇게 좀 침 좀 묻혀봐 또는 물 좀 묻혀봐 그렇게 알려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딱 없어요. 리드가 말라서 소리가 잘 안 나는 거다.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위쪽에 보면 색소폰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색소폰 학교 오타 아니고 맞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네이버 스토어 팜에 색소폰 교재 악보집들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 교재 받으셔서 공부하시고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